같거든요. 지금 맞으니까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줘야 되는데 이게 딱 돌리면 이렇게 딴 사람이랑 하지. 야, 참 끝내준다. 우와. 하, 이게 바로 꼬막입니다. 꼬막. 요즘에 제철인데 꼬막인데 여기 약 한 3kg 정도 되거든요. 이게 어우, 야. 오, 알이 굵어. 알이 굵네. 여수 꼬막이에요. 여수 꼬막. 아니 저번에 네. 김장 김치를 좀 보내드렸더니 네. 아, 쌈하고 좀 보내드렸더니 이 귀한 거를 또 보내주셨네. 우리 판팔 때 할 때 네. 네. 여수 꼬막 왔었잖아요. 네, 와 이거 와. 네. 와 알이 굵다 이거 봐봐. 이렇게 해가지고 저번에 배운 대로 한번 해감을 네, 해볼까? 그리고 해감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이렇게 한번 밀물에 헹궈서 소금을 이렇게 한 스푼 정도 딱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얘네들이 이렇게 화나면 얘네들이 입을 안 벌린대.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덮어줘야 된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바닷물 속인 줄 알고 캄캄한 줄 알고 이제 얘네들이 입을 벌린다고. 여기서 한 20분 있다가 이제 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 또 왔어 이게. 야 석화굴. 야 요거는 우리도 이거 뭐 이런 걸 자주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또 살짝 한 뭐 원래는 이렇게 뭐 하나하나 이렇게 깨끗이 씻어야 된다는데 아니면 이제 요거를 뭐 한 다섯 번 정도 물에 이제 헹궈 가지고 구워 먹다가 우리 이제 오늘 삶아 먹으려고. 근데 이게 네. 생각보다 되게 겉면이 깨끗해. 그리고 이거 생으로 먹어도 된대요? 생으로 먹어도 되겠지. 그렇지. 바로 온 거니까. 바로 온 거니까. 자, 20분 정도 지났거든요. 지났으니까 오, 얘네들 진짜 벌어졌어. 들어봐요. 여기 벌어졌잖아요. 오, 근데 이제 이거를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줘야 되는데, 이게. 왜냐면 얘네들은 머리가 똑똑해갖고, 한쪽 방향으로 안 돌려주면, 입을 담은데. 너무 많이 씻으면 이렇게 바닷물이 다 빠져갖고 맛이 없다니까 한 번만 씻어갖고서 이렇게 해서 쪄서 먹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 물이 이제 끓으려네. 이게 너무 끓으면은 또 안 된대. 이게 이렇고 찬물을 한번 살짝 버줘야 돼. 맞나 모르겠다. 익으면 돼. 그냥.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나와봐요. 근데 우리는 사실 꼬막꼬막을 그래. 지난번에 한번 배터지게 먹어보고 여수 이분 때문에 네. 우리 꼬막을 많이 먹어보는 것 같아. 근데 이게 계속 먹다 보니까 이게 또 먹을만 하네. 소리
이걸 얼마나 삶아야 되지? 양이 많으니까 한 20분 정도? 20분 정도? 응. 이 꼬막은 전에 우리가 처음에 몰랐을 때 이 앞에 깔려고 나 지금 그랬잖아. 용 썼잖아, 용 써. 근데 여기 뒤에 보면 숟가락 같은 걸 이용해갖고 여기서 뒤에 이렇게 수납을 이용해서 딱 돌리면 이렇게 이렇게 탱글탱글하게. 와 진짜 크다 이거. 이렇게 됐어. 10분 모였으니까 이제 내가 까볼게. 한 번만 하나만 더 해봐. 여기 뒤에 여기 여기 교차된 부분을 갖다 숟가락을 놓고 딱 돌리면 이렇게 탱글탱글하게 잘 삶아졌네. 이렇게 나와. 나 이거 못 가고 있는데. 깨졌다니까. 뒤에 그거 하는 게 언니 힘들어요. 이것도 뭐 그게 힘들어. 금방 툭 하면 되는데. 금방 가는데 이렇게. 툭이 안 되는데 형. 얘 참 통통하던데. 겨자. 적생채. 적생채. 부추. 이게 뭘까요? 그건 뭐 콜라비겠지 뭐. 콜라비. 어떻게 알았대? 이거 간장만 넣고 하는 거 아닌가 원래? 응, 간장. 간장. 응. 간장. 양념장을 좀 했어요. 참기름. 네, 참기름 꼭 넣을게요. 성질 급하게. 그러니까. 연주가 성질이 급하네. 참기름 많이 넣을까? 아니 그 정도에 넣어. 그냥 손으로 막 비비는 거 아닌가 이거 원래? 나 손으로 비비고 싶어. 그거 저 장갑 있잖아. 아, 그래. 야 이거 한 6~7명은 있어야 되는데 이거 배 터질 것 같은데. 밥을 적게 했어 그 대신. 이제서 밥 먹으려고 하는데요. 이야, 참 끝내준다. 우와. 응? 와. 단답 준비하겠습니다. 요 갖다가 냉장고 넣을 데가 없잖아요. 대박. 아 그거는 이제 이따 가서 해주세요. 까봐봐. 여기가 안 좋아. 와. 실하다, 실해. 좀 더 큰 걸로 해야지, 언니. 이걸로. 그러니까. 이거 큰 걸로. 이거 쌍으로 된다. 응? 여기 어렵겠네. 아까 진짜. 와, 통통해. 아니, 작업도 되게 통통하네. 되게 통통하네. 이걸. 꼬막밥을 빨리 먹어야 되는데 이 석굴 때문에 이거 똥보가 요즘 생선을 안 드시다 요즘 먹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정신없이 먹네 다들 맛있어 맛있어? 오 여기 봐 오 좋아 오 이거 봐. 야 진짜 크다. 이쁘다. 그치? 잘 삶았는데? 잘 삶았는데. 어, 그만큼 밥을 다 먹었네. 꼬막에 그냥. 내 진짜 비린내 나는 거 안 좋아하는데. 꼬막반 밥반이야. 꼬막보다 다 밥이야. 아니 다 꼬막이야. 꼬막이야. 밥을 적게 넣었더니 와. 넷이서 그래도 뭐 있네. 넷이서 아, 많이 다, 먹었다. 다 못 먹겠다 야 이거. 와. 고추가 참 탈탈 털었네. 다 먹었어. 오늘 덕분에 아주 싱싱한 귤과 꼬막. 요 꼬막은 내가 여기 그 댓글에 댓글 여기 전화번호를 남겨드릴게요. 여기 꼬막 이게 알이 되게 커요. 생각보다 되게 크고
이것도 진짜 비린 났나요? 우리 요번에 상추랑 그 다음에 김치 한 거 이렇게 조금 보내줬더니 이게 올라왔어. 우리 예전에 우리 이런 것도 했었잖아. 우리 상추 이제 겨울에 나오니까 물품교환. 상추 물품교환. 우리 이제 농장에 식구들이 외국인들이 이제 그때는 많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쌈쳐서 이렇게 보내주면 이제 뭐 커피라든가 이런 거 물물 교환해갖고 그렇게 먹은 적이 있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약간 또 그런 느낌. 어쨌든 이런 분위기에서 약간 뒤에서 한번 찍어보세요.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가마솥에서 굴을 갖다가 제대로 딱 먹는 거. 이 기분이 아마 이런 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먹는 행복. 네, 먹는 행복. 연주 오늘 많이 먹었어? 네. 엄청 많이 먹었어요. 등치비 진짜 너 진짜 많이 먹었다 온 너. 자, 술로 이루어졌습니다.